집밥인데 어떤 집밥이냐면 진짜 옛날 집밥. 촌 할매가 차려주는 집밥. 딱 그 느낌이에요. 네, 안녕하세요. 신봉입니다. 오늘 여기는 제가 몇 번 왔던 집인데 지나가다가 딱 보여가지고 생각나서 들어왔거든요. 특별하게 반찬이 많거나 그렇진 않습니다. 근데 가격 대비 굉장히 집밥처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집이에요. 기억에 가장 남았던 거는 김입니다. 김 사이즈가 이렇게 커요. 그래서 김 때문에 기억에 남고 그 다음에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. 꽁치 조립 식사하시는 어머님들도 계신데 집에서 하면 이 맛이 안 난다 그러시거든요. 들어오면은 청국장 냄새가 확 나요. 이 집에 들어오면 나고 한 5년 됐을 거예요 이 집도. 그래서 이제 주인 할머니가 계신데 그렇게 친절하진 않아요. 아 근데 청국장 맛은 좋다. 딱 김 요렇게 밥퍼가지고 탁 찍어서 이렇게 금액이 이게 5,000원이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왔을 때가 한 5년? 6년? 더 된 것 같은데? 그때 4,500원 했나? 이 김 맛있다. 진짜 이건 밥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반찬입니다. 아, 이제 이거 꽁치 조림 너무 맛있어. 김 싸가 밥 먹는 게 제일 맛있다. 사실 저는 김 때문에 이 집을 기억합니다. 김. 밥 먹으러 왔는데 이만한 김 주는 데가 잘 없거든. 그래서 뭔가 어디든 마찬가지 맛도 중요하지만 그 집 하면 딱 떠오르는 뭔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집밥인데 어떤 집밥이냐면 진짜 옛날 집밥. 촌 할매가 차려주는 집밥. 딱 그 느낌이에요. 진짜 그 맛입니다. 진짜 오랫동안 잘 졸인 맛이에요. 남은 도라지 명태포 시래기 볶음. 이게 엔간한 김밥보다 더 맛있다니까.